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일제 강점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볼건 뭐냐면 1910년대 그 무단 통치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무단 통치나 이제 문화 통치나 이건 다 일본 애들이 그 당시에 썼던 그 용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무단 통치 시기는 여러분들 이제 특징이 헌병 경찰이 통치했던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헌병이라는 것은 군에 있는 경찰을 의미하는 거죠. 군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사법권이나 이제 경찰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자체적인 헌병을 갖고 있고 경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은 이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헌병이 일반 경찰을 지휘 통제를 또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게 이제 요한 장의 사진에서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헌병대 본부하고 그다음에 경무부, 그러니까 오늘날 경찰서가 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헌병이 경찰 업무를 지휘하면서도 일반 경찰 업무까지도 관여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그 경찰의 역할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헌병 경찰 외에도 그 뒤에 이제 시기도 이제 계속 경찰이 많이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법 시스템의 어떤 그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 근대적 사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이식돼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법 시스템 보면 보통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는 경찰이 하죠. 검찰이 이제 검찰한테 넘기면 검찰이 뭘 해요? 기소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재판은 누가 하냐면 판사가죠. 재판을 하고 나서 집행에서 이제 집행하는 기관이 이제 따로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 경찰하고 검찰하고 판사의 역할 있죠. 이걸 누구한테 몰아주냐면 경찰한테 몰아줘요. 네. 그래서 그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자기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해버리고 판결까지 내가지고 집행도 해버리죠. 태형 같은 거 집행하고 벌금 징수하고. 그래서 경찰이 상당히 일이 많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일본 애들 입장 볼 때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뭐냐면 검찰 수와 판사 수를 줄이고 경찰의 그 검찰과 판사 역할을 떠넘긴 거야. 왜냐면 검찰이나 이제 판사,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뭐겠어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 판사는 최소한 100명대 정도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경찰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상적인 통로를 밟아서 재판하지만 가벼운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찰은 상당히 일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다. 예. 여기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통관부를 조선총독부로 이제 바꿨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식민지 통치기구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당시 이제 그 통감이었던 대대우치가 일대 조선총독으로 이제 와요. 그래서 조선총독은 청왕에 직속되어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 군대 통수권까지 갖고 막대한 권력을 뭐냐면 행사했다라고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좀 보충 설명하면요. 자, 요 총독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정무총감과 있고 경무총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정무총감 아래 이제 뭐냐면 여러 이제 부서들이 있죠. 그럼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총독이 입법권, 사법권, 군사권까지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보다도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죠. 지금은 삼권 분립됐기 때문에 사법권하고 입법권은 각각 이제 그 재판소라든지 그 법원이라든지 의회도 이제 분리돼 있잖아요. 자, 그만큼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경무총감하고 정무총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 자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정무총감이 있고 경무총감이 있거든요. 조선총독부 아래요. 야,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정무총감 같은 경우에는 조선총독 밑에서 행정사무를 맡아요. 그러니까 명목상 2인자죠. 근데 이 경무총감은 치안을 담당하는데 경찰 업무, 치안 담당, 그리고 조선주둔 항병사령관을 겸임하고, 그래서 얘가 넘버 3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무총감보다 경무총감이 더 실권이 있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안에서도 사법기구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근대적 사법기구인 삼신제 같은 것들을 이제 했지만, 요게 표에서 볼수 있듯이 여기 그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죠. 여기 정무총감 밑으로 직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행정부 밑에 사법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총독부 자문기관은 중추원, 그다음 치조국 이런 것도 있고요.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밑에 있지만 주로 이제 그 한국인들, 주로 친일파들이죠. 이 친일파들한테 고문이나 참의 같은 것도 벗을 주고 이제 했던 자문기관인데 주로 이제 큰 역할은 없어요. 예. 그래서 한국인들을 이제 해외한다는 그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제 강점기 때는 한국인들이 별다른 벗을 못했기 때문에 중추원 참의 정도 하면 대단히 사회적인 명망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 역할을 보면 이제 그 한국인들 간습 조사 이런 것들이야. 물론 이제 뭐냐면 그 그냥 형식적인 기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 때 일제는 헌병 경찰제도를 실시했다. 헌병 경찰의 역할이 쭉 많은데 한일 그 세력 감시와 탄압, 치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그 전반을 관장했고요. 헌병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수사도 하고 또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면서 집행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집행을 할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도 법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범죄 직결례, 그다음 경찰범 처벌구치, 조선태형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 헌병이 가벼운 것들은 자기가 처분했다. 그래서 이제 벌금이나 태형이나 구류 이런 것들 직결 처분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 구로는 다 아실 거고, 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긴 막대기를 가지고 피고인들 이제 볼기를 치는 형벌인데요. 이게 예전에 고려나 조선시대 때 오형 중에 하나였어요. 태형, 뭐 장형 이런 것들 중에 이제 태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갑오개혁 때 없어졌어. 원래 이제 근대 헌법에서는 집행할 때 이렇게 육체적 고통을 이제 가하는 형벌은 집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부활했어. 근데 이 태형은 그 누구한테만 적용이 되냐면 조선인들에게만 적용돼요. 조선인. 자, 이게 이제 좀 약간 기이한데, 왜냐면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강제 통합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이름을 조선으로 해갖고 지칭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선인은 그 일신 동인의 입장에서 일본인과 같은 이제 뭐냐 국적을 주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법 운영 체계에서는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조선통지법에 따라서 조선은 법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법이죠. 일본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지 않고 주로 칙령이나 제정을 통해서 하는 거야. 좀한 단계 낮은 거죠. 이 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총독부령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명령이죠. 우리가 이제 법 집행 그 순서를 보면 법이 있고 그다음 법률이 있잖아요. 아, 법령이 있죠. 예. 그래서 뭐 행정부령, 뭐 대통령이 있는데 요한 단계 낮은 법령, 그러니까 총독부령을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함께 그 뭐냐면 똑같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법 적용에 있어서 조선인들은 그 뭐냐면 일본의 헌법이나 그다음에 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의 조선인들은 총독부령에 의해서 뭐냐면 통제를 받는다. 일종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일본인, 그러니까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여기는 속인주의가 이제 적용돼갖고 속지주의가 아니라 일본법에 의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형령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도 적용되지 않고 실시하지 않고 한국에 실시한 법인데, 근데 앞에서 말한 건 속인주의, 거기서 일본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한국인들만 적용돼. 한국인들. 상당히 이중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뭐 민사령이라든지 형사령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그 한국에 적용된 민사령 형사를 보면 되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그 내용은 일본법을 좀 뺏긴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일본에 실시한 법을 그대로 한국의 법령이라는 총독부 연구돼 갖고 실시를 했거든요. 치안유지법도 있고 민사령도 일본 민법을 이제 뺏겨온 거고 형사령도 일본의 형법을 뺏겨온 거죠. 근데 이제 뺏겨오지 않고 독자적으로 태용령 같은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적인 통치 법 적용을 실시했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건 뒤에 이제 해당 교과서에서 그 관련된 예문이 나와요. 국적법과 관련돼서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태형령 관련된 내용은 그 뒤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예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눈여볼 게 이제 이 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된다. 그게 이제 언제 폐지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3.1 운동 이후에 이게 폐지됐죠. 예,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국내적 비난이 많다 보니까 3.1 운동 이후부터는 태형령이 폐지됐어.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는 한국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관리와 교원들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어. 그래서 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사무라이 정신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후대에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진 관념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좀 주입시키려는지 모르겠지만 칼을 차겠다. 물론 칼을 찼다고 해서 이제 칼이 진짜 칼이냐 그건 아니고, 실제 뽑아보면 그냥 칼 날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칼 정도? 이런 거 단돈을 딱 단돈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나무 목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목도구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가 같은 의미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이제 했다. 그다음에 한국인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료를 허용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뒤에 앞에 있었던 통감부령하고 연결돼 있는데, 통감부 시기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법들을 만들었잖아요. 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들에 의해서 한국인들의 어떤 집회 결사 이런 이제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억압했죠. 그래서 보안법, 신문지법 등등등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당시 1910년대에 유일하게 그 남아있는 지금 그 신문이라는 게 뭐냐면 매일신보 정도예요. 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폐간되면서 그게 뭐냐면 총독부한테 매수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매일신보가 총독부 기간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총독부 기간지 매일신보 정도만 꽤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11년에는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에게 보통교육과 초보적인 실업교육만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육 같은 걸 실시하지 않았죠. 요거는 뭐 우리는 그 지금 역교도나하고 관련돼서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조선교육령 관련돼서도 예전에 한국사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교육령이 있는데, 1차 조선교육은 1911년에 공포했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네 번에 거쳐서 교육령을 공포했고요. 중간중간 개정이 몇번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자, 교육의 목적이 나오는데, 교육의 목적은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인한다. 일본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절대로 복종하는 그런 노예 같은 사람들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다. 그래서 신민이 알아야 할 필수의 내용과 그들의 노예로서 일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보통 교육이죠. 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1차 조선교육에서는 보통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교육이라는 것은, 오늘날 초등교육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업교육이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필요한 이제 밑에 부용 먹으려면 좀, 기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업교육을 했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라는 소학교의 명칭을 보통학교로 바뀌었죠. 예, 보통학교로. 그리고 이게 소학교 6년제였는데 4년제도 바뀌었어. 그 의미가 뭘까요? 예. 이건 뭐냐면 한국인들은 요 정도만 배워도 된다, 기본적으로. 더 이상 배우지 마라. 소학교는 좀더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된 반면에 보통교육은 그냥 요 정도면 보통이다. 평균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요걸 4년으로 축소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그 당시에 그 한국인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조선인들이죠. 네, 한국인들의 교육기관과 그 다음에 교육방법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 좀 달랐어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교육이 있다가 그 다음에 좀 높은 게 고등보통학교고 그 다음에 전문학교로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학교였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 이때 중학교 고등보통학교는 이제 오늘날은 중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교육보다는 이제 보통학교는 소학교가 좀 높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보다는 고등보통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좀 높고 전문학교보다는 대학교가 높죠. 그래서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이 됐다. 이게 특징이죠. 이게 이제 1차부터 해서 3차까지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이 됐다가 언제 이제 1차부터 3차까지 1차에서 2차까지죠. 예, 제가 말 잘했는데. 예. 1938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됐다가 3차 때 이제 뭐냐면 통합이 언어 쪽으로 예, 이쪽으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고 소학교의 명칭을 나중에 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1차와 2차는 이렇게 한국인의 교육 시스템과 일본인의 교육 시스템이 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한 설립을 하지 않고 이게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을 주력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구한말 때 설치했던 뭐 대학부라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대학부라고 따로 커리큘럼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다 폐지시키고 보통과 실업교육에 주력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연화는 이제 4년제 보통학교, 6면 1교주의. 그래서 6면에, 6개 면에 한 개의 이제 뭐냐면 그 보통학교를 이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어와 학문 시간이 축소되고 일본어 수식 및 교과가 확대됐다. 그리고 이제 한국 역사 지리 축소 및 외국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1차 조선교육령 개정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1차 조선 개정에 한국어하고 한국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일본사 저기 역군하고 겹쳐 있으니까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는 또 서당 규칙 같은 걸 공표했어요. 서당이라는 건 요때 서당은 우리가 정통적인 서당이 아니라 개양서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양서당. 예, 개항기 이후부터 이제 형성돼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개항 이후에 이제 근대 교육을 이제 학교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런 학교들은 이름 너무 비싸. 등록금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여기 들어가지 못해요. 일제 강점기 때도 보통 학교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의무교육 제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에서 교육을 이제 여기 어디에서 담당했냐면 이 개장서당, 서당에서 이제 담당했어요. 근데 이 서당에서 이제 민족운동 같은 그 민족주의 사상 같은 것들을 이제 보급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 민족운동을 탄압하고 하니까 민족운동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그 서당 규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일제가 서당의 성립과 운영 간섭, 서당의 개설을 도지사를 인가받아오고 서당에 사용된 교과서를 총독부에서 편찬하는 걸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령 같은 게 구한말 때 뭐냐면 공표했잖아요. 그래서 또 개정된 사립학교령을 공표해서 사립학교 활동을 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제 무단통치 시기 때 교육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고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뒤에 좀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금성교과서 좀 볼게요.
자, 근성교과서 내용 보면 1910년대 대한제국을 강점한 일제는 신민통치기구로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네. 그 옆에 보면 조선총독부 건물이 보이죠?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1995년에 철거했는데, 원래 여기에 있었던 건물 아니고, 그전에는 1926년 전에는 저 남산에 있었죠. 남산에. 예. 남산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었어요.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과서에 있나? 응. 자, 하여튼 남산에 있었던 것을 1926년에 그 뭐냐면, 그 앞에, 광화문 그 앞에 그 뭐냐면 딱 세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이렇게 조선총독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이 조선총독부가 중앙청을 쓰이다가 나중에 박물관 사용했다가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가 역사바로 세계 대상이 돼서 1995년에 철거를 했어요. 그걸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없죠. 예. 자, 하여튼 그 있고 조선총독은 조선통치의 정권을 이용받아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고 육해군 대장 중에 임명했는데 주로 이제 임명했던 사람들은 육군이죠. 예, 육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일본은 육군하고 해군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 때문에 그 주로 이제 육군을 주로 이제 아니면 이제 임명하고 가끔씩 이제 해군 임명이 돼요. 총독으로 해군대장 출신이. 근데 이제 육군 라인이 임명이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조선총독부 아래 주요 관직은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했다.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성장하기 위해서 친일파로 구성된 중추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으나 유명무실한 기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자 일제는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실시했을까? 그래도 뭐 헌병 경찰 제도를 통해서 일상생활 통제를 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 통제 내용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의병들, 그러니까 헌병 경찰 역할이 나오죠. 의병 토벌관의 첩보 수집 등 업무 외에 세금 징수, 산림 감시, 위생. 그래서 이제 그 헌병 같은 경우에는 위생 감독이 되게 중요했어요. 자신의 어떤 통치를 합리화시켜서 그런 것도 있고 민사소송 조정, 일본어 보급을 많이 노력을 했다. 일본어 보급이 잘안 됐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보통학교가 그렇게 많이 만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제 강점기 말기 때까지도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 학교를 잘안 가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있고 자 우편 원본을 담당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법제 직결례를 통해서 한국인들을 정식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있었고 약식 재판도 없었죠. 그냥 형병 앞에서 헌병 경찰이 모든 걸다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냥 집행도 했잖아요. 그리고 조선 태형령을 통해서 한국인의 태형을 가할 수 있었다. 자, 일제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한국의 기본권을 제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 당시에 만들어진 어떤 정치, 사회적 단체들은 다 비밀교사야. 그래서 1910년대 이제 국내 활동, 그 독립운동 단체 보면 비밀교사 정치 맞죠. 그러니까 20년대 신간에 같이 합법 조직이 없었어요. 왜냐면 보안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인들의 어떤 결사 자체를 막아버린 거야. 모임을 만들고 이런 걸.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았지만 비밀결사 형태였다.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죠. 자, 또한 한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 한국의 바야흐 신문과 잡지를 대부분 폐간하고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폐간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맞진 않죠. 이건 이제 인수를 해갖고 이름을 매일신보로 이제 고쳤죠. 조선총독부 기간제로 삼았어요. 예. 자, 그리고 1차 조선교육령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를 탄압을 했죠. 사립학교령을 만들어서. 예.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차 조선교육령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일제는 한국인들을 동화하기 위해서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인 다니는 학교 명칭을 보통으로 붙이고, 요 정도 수준이면 됐다. 이 정도 내용이에요. 수업 연한을 일본인보다 적게 하는 등 차별을 뒀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의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수업 연한이 부족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이제 박탈당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비상교과서를 좀 볼게요. 비상교과서도 비슷비슷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무단통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독부의 총독의 권한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중추원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완용이나 송봉주 같은 친일파를 이제 참여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행정제도 개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제는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해서 전국을 13도 12부, 그 다음에 22군으로 나눴다. 자, 이때 정통적인 공동체 조직을 해체하면서 면과 동리를 통폐합하고 전직 관료와 면의 유력 인사들 면장을 뽑아서 이들을 신민통치 1호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1910년에 조선총독부 간제를 공포해가지고 전국 13도로 구획하고 구군을 두고 말단 행정단을 가 면을 둬서 3단계 이제 그 뭐냐면 지방행정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와 군과 이제 뭐냐면 도 3단계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여기 09년 때 나올 때는 전반적인 지방행정 제도 개편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예전에 나왔던 게그 21년도에 나왔던 거죠. 12부 설치가 나와요. 12부 설치는 이제 뭐냐면 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중에 중요한 이제 뭐냐 도시들을 12개를 설치해갖고 부를 설치했어요. 대개 보면 이제 뭐 경성부 같이 이제 우리나라 수도나 이런 것들, 항구, 그다음 철도의 중심지 이런 곳들에 12부를 설치했죠. 그래서 이 12부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일본인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이 12부가. 예. 그리고 이제 정통적인 도시들 있죠. 뭐 개성이나 이런 도시들. 이런 도시들은 그 군은 아니고 여기 보면 읍이라고 들어가 있죠. 예. 읍, 면인데 지정읍제도라는 거 있어요. 지정읍제도. 그 지정면이라고 있거든요. 지정면. 지정면을 설치했어. 그러니까 일반 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일반 면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인데 이 지정면은 어느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12부 외에도 정통적인 어떤 도시들, 안동이라든지 그 개성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등등은 지정면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 지정면이라는 말은 좀 약간 익숙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게 1920년에 들어오면서 지정면의 명칭을 읍으로 바뀌거든요. 읍. 이건 좀 익숙하죠. 예. 그래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부와 이렇게 읍으로 이렇게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폐합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군이었던 것이 뭐 면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통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 지방행정 조직 관련된 내용이 그 한번 09년하고 21년도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도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최하행정기구에서 면을 설치했다. 그래서 군에서 면 중심의 행정 개편했고 면장은 주로 이제 친일파들 임명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였다 하면 그러니까 면장이었다면 곧바로 친일파야. 예. 그래갖고 이제 면을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조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를 개설한 내용과 전반적인 이제 그 개설 내용, 요거 관련된 내용하고, 면장이, 면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면장을 친일파로 임명했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헌병 경찰 통치 제도와 관련된, 무단 통치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그 당시 언론 집회 결사 자유 이런 것들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경찰범 처벌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상적인 내용들을 재판이나 이런 것도 절차 거치지 않고 그 처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법적으로 주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대행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미대행 교과서를 보면, 자, 조선총독부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앞부분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병 경찰 같은 게 무단 통치를 하는데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제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여 헌역군인 상병사령관을 경찰 최고 책임자 경무초관으로 임명했고, 넘버 2죠. 현대 헌병 군대와 파출소. 경찰서와 주재소를 두어서 한국인들 감시 억압했다. 전국에 배치된 헌병과 경찰은 한국인들의 사소한 일상생활을 관여했으며 직접 처분권을 가져 태형 등의 홍보를 갈수 있었다.
이렇게 했고요. 이 밖에도 한국인들의 저항을 누기 위해서 일본군 2개 사단의 병력을 2개 사단 같은 경우에는 24단하고 21사단 있는데, 24단은 서울의 용산. 예전에 미군 부대가 있었다는 그 자리고, 21사단은 한경군도 청진에 있어요. 24단, 21사단은 대체 이제 사단 병력이, 일본의 이제 사단 병력 편제에 보면 보통 한개 사단이 12,000명 정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 2만 5,000명 정도가 한국에 주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일본에서 이건 이제 뭐냐면 조선군이라고 하죠.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조선군이라고 했어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제 경찰 처분 구칙과 태용령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한민국 언론 같은 건 이제 해산했다. 이런 데인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대한협회나 친일파 그 단체 일진회도 해산했어. 대한협회하고 일진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냐면, 일본한테 우쭈쭈하고 우리는 합병 좀 해달라고 그 예언했잖아요. 근데 일제가 통치하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이 계속 놔두면 계속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해체시켜버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1차 조선교육령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있고 1910년대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 자, 1910년대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그 토지조사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형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1916년대 농업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내용이 좀 약간 많이 빠져가지고 요 부분을 좀 보충 설명 좀 할게요. 첫 번째 인진군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인진군은 이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진군은 22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진군은 22번이에요. 자, 내용을 이제 보면, 1910년대 농업정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 농업정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는데, 여기는, 별로 잠깐 언급됐어. 중간중간에 언급됐지, 뭐, 체계적으로 설명이 안돼 있더라고요.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구특강하고요. 신특강. 있고, 한국사 길라잡이인가 거기 학원에 있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전반적 일제가 이제 1910년대 농업정책은 한국 농업을 식민지적 식량 원료 공급처 재편성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그 쌀을 일본에 뭐냐면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아니면 일본의 수출 정책에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한국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량 공급과 면방직, 견집업 원료 공급제 재편하고 수탈을 했고 일본산 쌀, 육지면, 얌장들을 강요했고 무단 통치 시기 때는 행정력과 경찰력을 통해서 강제로 시행했어. 말안 들으면 그냥 뭐냐 뒤엎고 그랬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농민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3.1운동 때 농촌 지역이 3.1운동 때 이제 농촌 지역까지 확대되니까 이게 농촌 지역의 폭력적 양상을 띠게 돼요. 원래 이제 3.1운동이 비폭력이었다가 폭력으로 바뀌잖아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1910년대 농업정책에서 볼수 있어요. 그만큼 쌓인 게 많다는 거지. 그 목적을 보면 한국 농업을 식량 원료 공급지로 재편성하고요. 식량 공급과 면방지역, 그다음 견직업 원료 공급지 재편 및 수탈됐다. 그래서 이제 쌀을 보면 이제 일본에 이제 맞는, 입맛에 맞는 조신력 등몇 가지 제한된 품종으로 강제 보급했고, 그다음 면직물이 예전에 시험을 했죠. 면직 같은 경우에는 연화를 키워서 거기에 이제 그 뭐냐 목화를 키워가지고 그 목화를 통해서 나온 실을 그 싸가지고 만든 것이 그 면화잖아요, 면직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이 그 면직물을 미국에 많이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종자가 필요하겠죠. 그 미국 종자인 육지면을 강제로 재배를 했고. 그래서 면작조합을 이제 만들어서 농민들 강제로 가입시키고 산출된 육지면을 공판 조직을 통해서 헐값을 사서 공판 조직을 통해 헐값을 사서 한국 안의 소면업자나 일본 방직업자에게 넘겼다. 그래서 이 면을 이제 뭐냐면 짜는
반죽을 한 업자나 그걸 짜가지고 옷을 만드는 업자들에게 넘겼다는 거죠. 견직은 비단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10년대, 20년대 제일 중요한 그 수출품이 생사였어, 생사. 생사는 그 누에쿠치의 실을 말해요. 누에쿠치에서 뽑아놓은 실을 말하는데, 비단의 이제 원료가 되는 거죠. 비단을 짜는데 필요한 실이죠. 그래서 이그 생사를 대량으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주로 일본이나 유럽에 이제 수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에 맞는 종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누에쿠치 같은 것들 이제 품종 도와서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개량 잠존이나 개량 뽕나무 같은 걸 강압적으로 이제 뭐냐면 보급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기존의 한국 품종이나 경작 방식을 배제하고 그 과정이 한국 농업 구조를 약화시켜서 단작화를 좀 가속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상품보다는 상품성 있는 그 작물들 재배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자연적인 어떤 풍년이나 그다음에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제 취약점이 드러나죠. 잘못하면 이제 품을 들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면 폭삭 망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1920년대 삼미진 식가에도 나타나요. 쌀의 당자가 때문에, 단작화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뒤에 좀 설명하고요. 자, 토지조사 사업을 좀 볼게요. 토지조사 사업은 이제 앞에 이제 강무 정권이 했던 강무 양전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적을 보면, 표면적인 목적이 있는데, 지세 부담을 공평히 하고, 소유권을 보호하고, 매매 양도를 원활히 하고, 토지 개량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토지조사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치치리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토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토지 면적과 생산량을 측정하고요, 응결을 찾아내 세원 확보하고, 중간에 있는 이소층의 수탈을 방지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죠. 일목일권주의. 그래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에서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한 가지밖에 없죠. 소유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계속 인정받았던 도지권이니 경작권 이런 것들 다 부정이 됐고, 그다음 직위하고 비슷한 제도의 부동산 등기 제도죠. 그러니까 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동하려면 동산은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연필이나 이제 그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 물건들인 거죠. 이건 소유권 이전한테 이전을 하면 되죠. 양도를 하면 돼, 양도를. 그냥 주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등기를 해야 되잖아. 네. 이 제도가 이제 부동산 등기 제도를 통해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직위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직위. 직위는 이제 이걸 소유권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 등기제를 통해서 소유권을 일본이 인정해 준다. 그래서, 뭐냐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올 때는 우리나라 법이나 관습이나 이런 걸잘 모르잖아. 그럼 사기당할 수 있죠. 근데 특히 일본 애들이 토지를 살 때, 많은 사기를 당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방지해주겠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실해서 이제 국가, 일본 총독부가 이제 입증해주면서, 확인해주면서 사기를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걸 통해서 일목일권주의 등 소유권만 이제 되면서 나머지 도지권, 경작권이 다 부정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예전에는 이제 지대만 꼬박꼬박 냈으면, 이렇게, 경제권 보호를 받았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기안부 소작제가 떨어져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이제 그냥 소작제가 떨어지면서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되죠. 그래서 보통 2,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또 계약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뭐냐면 다른 사람, 이제 지주가 다른 애한테 소작권을 주고, 도중에 또 계약 기간이 있더라도 도중에 또 이거 소작권을 뺏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점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됐다. 네, 겉으로는 근대적 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주들한테만 유리한 이런 그 뭐냐면 일목일권주의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고 지주에 불리한 내용도 있죠. 고유의 소장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식민지 지주제의 어떤 바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근대적 개혁도 아니고 또 완전한 또그 근대적 개혁도 아니고 그리고 봉건제를 완전히 밀수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지주들의 어떤 이익을 챙겨주고 그래서 이 지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식민지 통치의 말단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게 식민지 지주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나 그다음에 뒤에 있는 그 삼미진식 계획이나 이걸 통해서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지주들을 이제 그걸 매개로 해서 식민지의 말단을 삼으려고 했다.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시키는데 그걸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토지 수탈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토지 소유가 합법화됐고요. 공유지를 창출하고 부여했다. 그래서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조선총독부도 다 들어가죠. 신고되지 않은 그 토지들은 다 들어와서 이걸 누구한테 넘겨?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이렇게 넘기면 얘네들이 또 일본인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의 약탈 기반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칙을 보면 토지 소유권은 조선총독 그 권한을 위촉받은 사람들이 확정되고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은 신고주의 원칙을 한 거야. 그래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피한 선주를 구비하면 지정된 기일 내에 신고를 해준다. 그리고 불복자들은 그 뭐냐면 불복자가 아니라 불복자죠. 불복자들은 그래서 증거주의를 채택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복잡한 절차와 홍보 부족이 신고에 미비했고 토지 관리 증명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정확한 신고가 되지 못했고요. 특히 마을의 문중 공유지 같은 게 신고에 누락되고 유역자가 신고하여 그 사유자가 되고 민족적 감정을 고의로 신고를 기피했다는데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렇게요. 근데 요거는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 연구해보면 웬만하면 신고를 하면 그냥 그 해줬다고 그래요. 그 신고 기간이 좀 늦어도 인정을 해주고. 왜냐면 조선총독부 입장일 때는 토지의 소유자를 확정시켜야지 거기에 지세를 이제 뭐냐면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뭐냐면 그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조금만 절차가 미비했다고 다 뺏어버리면 당연히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한테 넘긴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이제 절차가 있고 좀 늦어도 이제 다 받아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뭐냐면 부작용이 없었다. 그런 이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사 총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올까는 좀 아닐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만 외워 두세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 자,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에 자신의 소유지를 신고하면 신고주의 원칙이죠. 토지조사국에서 이를 관련 문서와 대조하면서 신고인들의 토지 소유자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된다.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했다. 신고주의와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토지, 소유권이 불명한 마을과 문중의 공유지 등이 조선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조선총독부는 이 토지를 1908년에 만들어진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식민지 농업경영과 이민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만든 국책회사예요. 그래서 식민지조선의 최대 지주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화된 공유지 같은 것들을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이걸 또 다시 일본인들이 넘겨주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 이전까지는 땅을 빌린 경작자는 일정한 지대만 납부하면 대대로 경작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경작권이니 도지권이니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경작권은 매매, 양도, 세습이 가능한 소유권의 벌금과는 권리였다. 그러나 일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일물일권주의에 따라서 뭐냐면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는 거야. 그 때문에 이제 많은 농민들이 이제 예전처럼 간습적으로 이제 인정받았던 권리가 좀 포기되고 경작권을 포기하고 기안부 계약으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작농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상당히 이들이 이제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 결과를 보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지세 부과 대상이 80% 이르는 일제는 식민통치의 완전한 이제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토지의 매매와 저당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일본인들이 쉽게 토지를 살수 있었다. 이렇게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자체 이제 수입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때문에 그 당시 1910년대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사회이다 보니까 세금을 뜯어낼 수 있는 부분이 지세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조사 사업을 했던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본 본국에서 지원도 해주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게
대만은 막그 일본 애들 와갖고 이제 산업도 발달시키고 막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체 수익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은 그렇지 못했다고 그래요. 야, 뭐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는 1910년 회사령을 제정해서 회사 세울 때 조선총독부에 허가를 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있는데 회사령이 제정된 의도는 개항 이후에 이제 조선인들의 어떠한 자본을 제약하고 일본 자본주의 수면 공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또 따라서 일제는 대한제국 당시 성장한 대규모 유통회사 등을 제약을 가면서 일본 본국 자본의 위협과 우려가 없고 식민통치에 필요한 소공업 부분을 만 허용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회사형 등동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형상들이 일어났냐 하면 이게 회사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형은 이제 주 내용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사가 성립되지 않아.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본령이나 본령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또 공공질서를 위배할 경우에는 조선총독이 또 회사를 명하할 수 있어.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회사가 독립운동의 어떤 자금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걸 통해 민족 자본과 외국 자본의 진출을 막고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이제 확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교과서에 안 적혔지만 일본의 영세 자본을 보호하고 그리고 일제 식민지 수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일본 자본 진출을 허용하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규모 일본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면 일본 안에서 산업의 공동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철저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회사령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일제 대전 이후에 이제 일본 경제 호황이 되니까 막 자본이 축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회사를 폐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자본들이 이제 뭐냐면 편하게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고매 한정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죠. 정유업이나 피업이나 이런 거. 일본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전기, 철도, 금융 같은 대규모 자본들, 그 다음에 뭐 고리대들,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자본금과 적은 거, 요거는 좀 자본금 큰 거, 이런 식으로 이원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1910년대까지는 일본에 그렇게 대기업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예. 아직 일본에서 자본 자체가 그렇게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점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되면서,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일본의 잉여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2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쓰이나 미쓰비시 같은 큰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의미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사 총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도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회사령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여기 보면 금융자본들은 이제 이렇게 있고 강산업도 이제 통제를 하고 그랬는데 어업용 같은 것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이 그때 금융자본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있는 금융과 조선은행,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죠. 식상은행 이렇게 있는데 이 조선은행은 그 당시 중앙은행이고요. 독자적으로 조선은행권을 발행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이제 금융조합 같은 거 있죠. 이 농공업. 금융조합 같은 게 오늘날 이제 농업하고 이제 그 관련돼 있죠. 농업의 전신이고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던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강상업 같은 게는 그 조선 강원랑 공표에서 허가제를 실시했고 주로 이제 노른자 그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은강산 같은 게 일본인들에게 이제 그 허가를 해주고 조선인들은 좀 약간 안 되는 돈에 허가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 어업용도 공표했고 이것도 허가제야. 예,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일본인들이 이제 업장을 독점했다. 아, 산림령 같은 게 있는데 산림령 또 산림령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 통적 이것은 통적 뭐냐면 통관부시기 때 산림령을 공표했잖아. 이걸 연장했다 보시면 돼요. 예,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게 산림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검색해 보면 좀 약간 표현이 근데 산림령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통관부시기 때도 공표했고 1911년에도 한번 공표를 했는데 자, 요거 내용을 보면 그 이게 이제 그 주요 내용이 신고제야. 그래서 일제 토지조사사업과 같이 신고제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뭐냐면 산림령이다.
다른 데는 허가제인데, 요건 신고제를 왜 했냐면, 요거는 약간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시대사 총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강제 할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산림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심고 막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제가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 뭐냐면 억지로 할당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을. 그럼 여기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여기 개발을 못하고 그 뭐냐면 여기에 관리를 해주는 거야. 나무도 심고 와가지고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허가보다는 신고할 때 뭐냐면 간단하게 할당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할당해서 그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약간 의미는 다른데, 자, 하여튼 산림연 같은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볼게요. 자, 입학기도 일정 임야 조사령을 분포해서 전국적인 임야 조사 사업을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임야는 국유지도 편입했고요. 어업령, 산림령, 이거 맞아요, 이게. 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산림령인데, 책마다 산림령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어. 예. 그리고 1907년에 또 산림령을 공표했어. 구한말 때 한번 공표했고, 요게 이제 좀더 다듬어서 산림령을 개정된 걸 1911년에 공표했던 거야. 예. 자, 조선 강업령 같은 걸 제정해서 자원 침탈을 깨졌다. 그 다음에 철도, 항만, 도시, 항공 등 도로 등을 장악해서 식민지 지배를 이제 마련했다. 그 뒤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형 그 도로 있죠. 십자 철도 같은 것도 이때 1910년대에 완비됐어요. 예. 또 뒤에 좀 얘기할게. 뒤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 중에 뒤에 금성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본 자본주의 침투를 보면 제국주의 이제 국가들은 식민지 상품을 수출하고 싼값을 원료로 수입을 하여 이익을 얻었다. 일제도 한국에 생산된 자원을 일본부터 수출하고 일본 상품을 한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철도, 도로,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다. 이건 이제 왜냐면 이제 자기 시장을 자기 물건을 갖다 팔거나 한국인들의 조선에 있는 자원을 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도망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1910년에 20년을 거쳐갖고 철도망이 완비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호남선이 완비됐고요, 경원선이 완비됐고. 그다음 한경선이 마지막으로 1929년에 28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형 그 철도망이 요때 이제 한경선이 만들어지면서 완비가 됐다. 그리고 여기 철도 끝에는 신의주, 뭐 인천항 같은 거, 부산항, 여기 목포항, 군산항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여기 이제 이런 것들 쌀을 유출시키는 통로가 되죠. 이런들은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해사령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허가제를 바탕으로 해사령이 있고. 자, 토대조사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일제는 식민통치의 경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이제 시행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신고하여 소유주 인정받는 신고주의 방식으로 했고요. 자,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대장이 누락된 토지들을 파악하여 그 당시 지세 수입을 늘렸다. 또한 산업을 통해 확보한 상당 부분의 국유지를 동양척식 주식에서 넘겼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농업 이주민들은 이 동양척식 주식에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간 등을 통해 대지주가 되었다. 자, 일제가 토지에 대한 지주의 배타적 소유권을 보장함에 따라 지주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주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식민통치에 그냥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일제 총독부는 요 지주들을 이용해갖고 식민지 말단은 이제 통치로 이용하죠. 지주들을. 이걸 식민지 지주제라고 해요. 자, 그런데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그 소작인들은 계약 기간에 따라 불완전한 지위와 고유의 이제 소작 부담이 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거기 보면 범죄 직결례도 있고, 경찰별 처벌 규칙도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비상교과서 좀 볼게요. 자, 비상교과서 보면 이제 토지 조사 사업 같은 게 있죠. 그 과정들이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제는 1910년에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공포해 본격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자,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이 지세의 부담을 공정히 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을 선정했다. 이게 표면적인 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다르죠. 자, 이제 이사를 실시 목적은 지세 수요를 늘려 식민 지배의 경제 기반을 확보하고 나가서 일본인들이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자, 토지 조사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 토지 소유권자가 직접 신고하고 소유주로서 인정받는 것이었고, 일제는 이전에 통감부가 국유지에 편입했던 항시소유 토지를 조선총독부의 소유지로 만들었다. 자, 그러나 이런 토지는 실제 농민이 소유한 경우가 많아 소유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큰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이제 항시토지라고 하는 것 중에 이게 좀 약간 복잡한데, 그 소유권상 이제 항시토지가 있지만 수조권상 항시토지가 있어. 그래서 내장전이라는 거 있죠. 내장전. 그래서 이제 내장전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항실에서 이제 왕실에서 관련 토지인데, 여기에서 안에 또말 그대로 이제 소유권상 그 뭐냐면 항실 왕실의 토지가 있는 방면에 내장전이라도 수조권상 이제 뭐냐면 그냥 세금만 받다가 바치는 토지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상이 농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장전이라 해서 이들이 이제 이들 내장전이라도 이게 왕실 토지는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냐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는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간습상 소장령이 지주에게 소장만 내며 오랫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권, 도지권 같은 것들을 뭐냐면 부정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한번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군방전이나 역둔통 같은 항실 소유지, 간유지에서 부분 소유를 인정받은 도지권을 가진 농민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권리를 줬다. 도지권은 이제 영구 소작권이라고 하죠. 영구 소작권을 매매, 정당,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고, 이게 이제 청나라 때, 뭐냐면, 확립이 됐죠. 영정권이나 이런 거, 우리는 도지권이라고 하지만, 아마 청나라 때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중국에. 자, 일단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소장은 기존과 달리 지주와 토지 임대 계약을, 기간을 정해놓고, 경작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제 되게 2년, 3년 안에 단기적으로 맺고, 그 안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소작권을 다른 사람에 이전시키는 문제점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이 1920년대 소작쟁이가 이제 어떤 일어났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거. 자, 이러한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일본인과 일부 한국인들이 대주주 성장했고, 농민들의 지위가 약화됐다. 소작인들은 경작 계약을 유지하고자 높은 소장료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처지가 더욱 열악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들은 하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등지에 이주했다. 하전민 같은 사람은 뭐냐면 제가 어릴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1980년대 초반까지도. 왜냐면 떠다니면서 일정한 지역 없이 이제 거주 없이 이제 떠다니면서 산이나 구둔 지역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불을 지르면 그 밑에 제가 있잖아요. 제를 이제 가지고 거름삼아 이제 했던 사람들이 하정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지적이 고갈되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좀 낮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과정에 하정민들 이제 활동을 몰락하거나 아니면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그 뭐야 토지조사 사업 뒤에 1920년대 산민증 시기 때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예. 토지조사 사업이나 산민증 시기의 결과, 이렇게 토지 양극화가 이제 점점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자,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일제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목적을 한국의 부강을 깨우고 한국인들의 문화적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산업을 개발한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제를 수탁하고 일본인들이 한국 이주를 도우려는 목적에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웠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주요 업무는 농업 경영, 토지 매매 및 임대, 이주민 모집, 식민지 개척에 필요한 자금 공급이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한국인 농민들에게 토지와 공물을 빌려주고 높은 소작료와 비싼 이자를 받았고 많은 곡식을 일본에 보냈다. 자,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된 토지를 싼값을 넘겨받아 일본 이주민들이 무상 지급하거나 헐값을 팔았다. 자,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또 많은 한국인의 처지가 악화된 반면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 대주주가 되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대주주가 되었다. 자, 동양척식 회사는
1917년 본조문 일본 옮기고 동아시아 각지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번의 산업통제를 볼게요. 자, 일제는 1910년대 기업 설립을 위해 조선총독부에 허가를 하도록 회사령을 공표했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의 무분별한 한국 진출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있어요. 일본 자본들이 막 들어온 것들을 통제하려고 했어. 아까 이제 말했지만 일본 자체의 자본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 나가면 일본 내 공동화 현상이 나죠. 산업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하여튼 한국인들의 기업 설립은 소규모 제조업과 매매업 등에 한정되었고, 이후 일제는 어업령, 산림령, 조선 강업령을 공표해서 한국의 각종 자원을 독점하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을 바꾸고 조선식상은행을 설립하여 금융과 산업진탈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약간 더 붙이자면, 예. 자, 요거에 이제 더 붙이자면, 그 당시 이제 잠깐만요. 은행령 같은 걸 공표했어요. 은행령. 신은행령 같은 거. 예, 은행령. 근데 은행령 공표해가지고, 금융업에 대한 통제에 대한 감독관을 행사했군요. 금융업에 대해서. 그냥 감독권을 행사했다. 은행령을 공포해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편 일제는 주요 도시와 항구를 연결한 철도, 도로를 건설해 정비하였으며, 부산, 인천 등 주요 항구의 항만시설을 확충했다. 이들 통해 한국에 생산되는 농산물, 자원들의 일본 이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상품의 한국 판매가 더욱 쉬워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위대한 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그 앞에 이제 토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요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목적을 보면 전국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여 식민지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그 일본이 쉽게 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에 시행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자, 한국 농민 중에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고 농민의 경작권 등 간접적 권리는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은 영구 경작권, 도지권을 잃고 고유의 소작농 등을 불리한 조건으로 지주가 계약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해사령 관련된 내용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있고, 그래서 이 해사령에 따라서 한국인들은 소규모 제조업과 매매업에 허용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업령, 강업령, 앞에는 은행령,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경제활동 허가제도, 뭐냐면, 바꿨고, 인삼에 대한 전매제를 실시했다. 요거는 이제 특이한 내용이네, 여기. 자, 이로써 일제는 한국 자원을 철저히 장악하여 수탈할 수 있었고, 민족 자본의 성장을 차단했다. 인야 조사사업도 실시하여 방대한 면적의 임야를 국유지로 편입했고요. 그 다음에 일제는 철도, 도로, 항만 등 통신망과 항만과 통신망 등 기관 시설을 새롭게 건설하여 정비했다. 자, 이는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 상품 시장을 확대하고 한국의 식량 원료를 손쉽게 일본으로 가져가는 의도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의 산업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한국 경제는 일본 자본주의에 종속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 밑에 이제 뭐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 요 옆에 좀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 미래에서는 설명하는데 뒤에 또 하나 있어요. 간선철도망이 확보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 형태의 간선철도망이 여기에서 만들어졌죠. 예,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 해남교과서에서 1900 일제 강점기 때 이제 한국의 법적 지위를 좀 볼게요. 대개 일본이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뭐냐 통치를 했잖아요. 본국도 있고 뭐 주변에 여러 국가도 있는데 그거 이제 통치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 네 가지 케이스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나 오키나와처럼 일본 영토 아주 편입시켜가지고 그냥 일본의 헌법과 법률로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식민지 조선 같이 이제 일본 국적은 주어지는데 일본의 헌법과 법이 우리나라한테 적용되지 않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총독부 령인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것들이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세 번째 유형을 이제 있는데, 자, 요 내용을 볼게요. 대다수치 통감은 국권 강탈 직전에 한국 병합 처리 방안을 일본 내각에 제출하여 허가가 왔었다. 이 문서에선 옛 한국인들의 국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자, 이때 이제 예전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한국이라고 했잖아, 보통. 근데 이제 이때는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했어. 다시 예전에 조선으로 돌아간 거고. 지금도 저쪽 북쪽 동네는 계속 조선이라고 하죠. 예. 조선과 한국 자주 이제 사용하는 국명이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2조가 이제 모순점이라는데, 모든 내지인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모든 내지인과 동일한, 그러니까 조선인은 내지인과 동일한 거야. 내지인은 이제 일본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과 한국인은 동일하다. 아, 이렇게 놓고 그 일본 식민을 간주한다. 그렇잖아.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통치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헌법이나 일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하고 다는 뭐야? 충돌할 수밖에 없죠. 예,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와 다는 모순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모든 대지는 동일하게 하고 일본 시민을 이제 간주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법 집행에서 국적법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조선에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적법은 적용하지 않아. 그 이유 뭐냐면 아까 얘기처럼 헌법이나 법률은 한국인한테 적용하지 않죠. 일본 헌법과 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요게 이제인 거야.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충돌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일제는 국권을 강탈하고 조선에게 명목상 일본 국적을 주긴 했지만, 일본 국내 복수는 일본과 동등한 취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시면서 그 총독부 영에 따라 이원적 지배 체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국제법도 뭐냐면 일본법을 적용된 게 아니라 따로 이제 이걸 만들기 전까지는 뭐냐면 총독부 영에 의해서 그 뭐냐면 조선인들은 한번 조선이면 자기가 뭘 국적을 어떻게 선택하는 상관없이 무시하고 끝까지 조선 남는다 이런 내용이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법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태어나 일본에 태어나도 국적을 미국 하면 미국인이 되거든요. 미국인. 그래서 이제 그럼 똑같이 조선인도 국제법에 따라 적용돼야 되는데 이걸 적용 안 하는 거야. 이걸 똑같이 해놓고는 실제 법은 적용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조선이 이제 따로 국적을 만들기까지 만약 끝까지 그냥 태어나면 조선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총독부령으로 이렇게 딱 규정식 지어버린 거야.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제 만들었냐 하면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안창호도 그렇지만 여기 예문이 있지만 자기가 이제 뭐 중국 국적이라든지 미국 국적을 얻고 활동하면 일본 정부가 이제 통제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이 국적법이라는 것을 이제 뭐냐 적용되지 않고 조선에 이렇게 이제 할 때는 조선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조선에 태어나면 무조건 조선이다. 국적을 바뀌어도. 그리고 이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원적인 법 집행이죠. 예.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일본 국적을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원적으로 지배를 하는 형태였고 이런 것들이 국적법 적용에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여기 해남 교과서는 갑자기 또 독립운동이 돼. 여기는 그냥 묶어갖고 패키지로 이제 얘기하는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제 여기 넘어가면 20년대 문화 통치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문화 통치 부분은 이제 강조를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남 해당 같은 경우에는 쭉쭉 넘어가서, 아, 여기 삼일운동 나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해. 예. 그래서 이제 문화통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과서를 기준으로 좀 할게요. 이게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통 교과서 위주로 이렇게 하고 해남에서는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